저는 얼마 전에 중고마켓을 보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6주 된 신생아를 단돈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채팅으로 진짜로 거래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 하실 의향이 있으면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피덩이를 그것도 고작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건지 우선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허위라면 좋겠는데 만약 진짜 출산한 산모가 영아를 금전 거래하려고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라는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 놀랍고 정말 허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죠? 두 분도 다한 번씩은 접하셨죠. 워낙 지금 기사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혼모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올린 거래글이라고 해요. 네, 아마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물론 많은 분들이 또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다행히 산모가 홧김에 올린 글이라면서 사과하고 아이는 무사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생아를 이렇게 금전을 주고받으며 입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 제가 상황을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자면 산모가 약간 정신 상태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 다른 기관으로 이제 아이는 다행히 옮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도 아이의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금전 주고받으면서 입양하는 행위는 말이 안 되는 행위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근데 이건 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저도 이건 아이도 아니지만 산모가 진짜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산모의 마음의 이런 건강까지도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금전을 전제로 입양을 결정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계약에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민법 103조에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봐서 무효일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입양을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금전을 좀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거 다 무효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릴 이제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이제 뭐 부잣집 큰아버지 댁에 이제 자식을 입양을 보내고 하면서 큰아버지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원래 부모 친부모님께 뭐 쌀한 마리 주고 뭐 이런 것들은 흔했단 말이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해가 됐던 이유는 이거는 시대상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애정이 전제된 사랑이 전제된 이제 입양을 보내는 행위였기 때문에 내 자식이 더 좋은 데 가서 더 넉넉하게 생활을 해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거는 마치 이 우리가 느끼는 이 이질감이 뭐냐면은요 사람을 매매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게 보여요. 이제 말입니다. 마치 이걸 이제 입양을 하는 것처럼 형식은 취했지만 실제는 사람을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사적으로 무효는 당연하고 형사적으로도 이거는 아동법집 복지법상 영아 매매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요. 지금 입양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동물을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단돈 20만 원에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충격적인데, 좋게 말해서 입양이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갓 태어난 아이를 허가받은 기관이 아니라 검증받지 않은 개인에게 이렇게 거래로 판매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거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전 얼마 전에 이제 뭐 애완동물 같은 거를 이렇게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하면서 뭐 택배로 넣어서 보냈다 이런 것도 너무 아이고,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사연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실 이런 행위는 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이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할 걸로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동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미수에 따라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아까도 앞에 서두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처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경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신미약 행위였다. 정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다. 실제로 이제 영아 살인 같은 경우에, 영아 살해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의 그때 그 아이를 갓 출산한 모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범죄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아이,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자, 빈번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오곤 했대요. 그럴 때는
보면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고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가 판매를 돕곤 했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를 금전을 지급하고 사들인 그 상대 구매자도 법적 처벌은 피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지금 본 사연은 입양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게 매매인지 다소 단어 자체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입양의 형태가 아닌 정말 브로커에게, 브로커는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명백하게 아동보호법상 영아 매매 형의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매매라고는 저희가 말을 하지만 또 산모분들은 어떻게 착각을 많이 하시냐면은, 보통 브로커들이 접근을 하는 게 산모들께서 입양 절차를 알아보는 글 같은 걸 올려요. 그럼 그때 브로커들이 접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아이를 주면은 내가 돈도 주고 아이를 좋은 데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산모 본인들은 이걸 입양으로 착각을 하세요. 근데 이건 입양 아닙니다. 이건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영아를 매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분들이 느끼시는 것과 이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느끼는 이 법감정이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그 거래 시에 개인정보와 또 휴대폰을 상대방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진짜 영화 판매 거래가 아니라 다른 그 범죄를 위해서 일명 낚시글이었다면 허위사실은 물론 사기죄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중고마켓의 사기 행위가 사실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뭐 영화 매매 이런 케이스였지만, 숙박권 양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이쪽 숙박권을 중고로 양도한다고 해서 좀 값싼 금액이 현혹돼서 막상 덜컥 샀더니 그 숙박권 없는 거고, 이런 사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판매 사기를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돌려막기 식으로 또 다른 데다 사기를 쳐서 환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시고, 사기죄의 형사 공판 진행하면서 어쨌든 돈을 다시 돌려받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배상 명령 절차 신청하시면 별도로 민사 소송 거치지 않으시고도 형사 절차, 사기죄 형사 절차에서도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신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계좌 이체 같은 거 하셨다면 그 계좌를 제가 보냈던 그 본인의 은행이나 아니면 상대방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하시면 계좌에서 빠져나가시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기에 연루됐다 싶으시면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하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차라리 정말 이런 거였으면 덜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참 영화 매매 그런 글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엔 또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바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어쨌든 브로커나 또 여러 가지 뭐 생명을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 10달 동안 저도 지금 아이를 품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처벌이 좀 강화돼서 아예 뿌리채 뽑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